과연 그러면 언제쯤 통과가 될 거고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될 거냐, 얼마 줄 거냐.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이번에는 이제 곧 통과가 될 3차 미국의 3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이번에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번에 3차 경기 부양안 액수가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국의 첫 번째 작년이었죠. 한 3월쯤이었을 거예요. 3월쯤에 통과된 1차 경기 부양안이 제일 많았어요. 2조 2천억 달러. 그랬고 2차가 지난 12월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것도 말이 많았죠.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3월에 통과가 1차가 됐는데 12월까지 끌었다는 건 사람들이 중내산에 막 하는 거라 사실은 여름부터 통과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했는데 이게 대선이 낀 거예요. 11월 3일 대선이 끼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안 되다가 어쨌든 이제 대선 끝나고 연말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압박이 있어서 그때 그 우리 원래 연방에서 실업수당이 계속해서 300달러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 실업수당이 이제 12월 26일인가로 끝나는데 그 하루 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연명을 했는데 그때 2차가 9천억 달러. 이건 좀 적었죠. 그러니까 임시로 우선은 급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이제 했던 거고 급하니까. 이번에 1조 9천억. 1차 때보단 조금 한 3천억 정도 적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뭐 지금 한창 뭐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언제쯤 통과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로 제시한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얼마 줄 거냐 그렇지 그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게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을 제안을 했는데 공화당은 6천억이에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래서 공화당과 이 민주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거에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거 안 된다. 이거 반드시 1조 9천억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이제 하원과 상원에서 다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의회가 하원과 상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원은 요번에는 선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거 때 그랬고 상원이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하나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해도 상원이 반대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0대 5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통과될 수 있는데 부통령이 마지막 표 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통령은 당연히 민주당이잖아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51대 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부양안 같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만 받으면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왜 달라요? 이게 그래요. 이 법안은 예산안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공화당에서 10명이 더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민주당이 꼼수는 아니고 이게 원래 있는 법안이에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어떤 언론들은 오보를 내기도 했는데 어제 막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우리 이제 뭐 돈 받는다 막 이런 뉴스가 나는데 이거 오보고요. 어제 상원에서 2월 5일에 상원에서 통과된 거는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은 어려운데. 어렵죠. 그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쵸. 근데 이 예산 조정권이라는 이거를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면 과반만 넘어도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어제
이거는 예산 조정권을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경기 부양안이 60명 이상 찬성 필요 없고 과반만 넘어도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는 무난할 거고 1조 9천억짜리 이제 부양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아~ 그래서 2월 5일에 통과된 거는 그 예산 조정권 행사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거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아,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되느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하원 지금 상원에서 뭘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가 할 그게 없어서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 그러니까 3월쯤에 아마 최종 표결을 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 3월 초쯤에 아마 이제 하원하고 상원이 다 통과가 되겠죠. 통과시키고 나면 기억하세요. 그 12월에 2차 경기 부양은 통과됐을 때 우리 실업 수당 그때 12월 26일로 끝났지만 11주 더 연기를 해 가지고 3월 14일까지 연장을 시켜 놨어요. 네. 그래서 그 끝나는 3월 14일에 맞춰서 3월 14일 그러니까 한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쯤에는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된다. 얼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 얼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1200씩 줬잖아요. 1차 때 그랬죠? 네. 1200 받으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0. 600. 응. 그리고 이번에는 1400. 1400. 그래서 1400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처음엔 $2000를 주려고 했는데 12월에 공화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600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00을 채워주자. 해서 600 플러스 1400 해서 2000을 채워주는 의미로 네. 1400이 됐는데 네. 원래는 우리가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하나 달라졌어요.